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의 현장에 비니비니 빈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가짜 눈입니다. 가짜 눈. 네, 여기가 어디냐면은 딜르리라고 하는 정원입니다. 정원. 이 정원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한 정원이 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딜르리 정원입니다. 지금 이 딜르리 정원에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죠.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미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비니비니 빈스가 한번 와보았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우와, 메르시. 네, 크리스마스 마켓.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데 저는 모로코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들어있고 치즈 들어있습니다. 약간 브리또나 케밥 같은 맛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것들 많이 파는데 파리스 정말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스노우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에펠탑 스노우볼도 있어요, 여러분. 불가사리 크리스마스 마켓 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스몰, 미디엄, 빅. 요시몬? 여러분, 이게 바로 핫 와인, 뱅쇼, 뜨거운 와인입니다. 와인 원래 차갑게 먹잖아요. 근데 요거는 겨울 특집 뱅쇼라고 해서 뜨거운 와인입니다. 그래서 요게 작은 거예요. 작은 사이즈 4유로. 근데 이렇게 이쁜 컵에 담아주십니다. 네. 기념품으로 가져가야겠어요, 요 컵. 그래서 뜨거운 와인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약간 이 안에는 끓이면서 과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좀 더 달달한 그런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뱅쇼 한 잔. 프랑스에서는 건배할 때 건강이라는 단어, 의미하는 단어, 건강을 의미하는 단어, 쌍떼를 씁니다. 그래서 쌍떼 하면서 이제 건배 대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니비니 빈스와 함께 쌍떼! 추운 겨울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눈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요 나무 아저씨랑 같이 뱅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전통 음식. 이렇게 소시지랑 소시송, 쪼리조에 감자 올려가지고 위에 치즈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삼합으로 먹어야겠죠? 그래가지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뭐랄까요? 한국 휴게소에서 알감자를 먹는 기분이랄까요?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맥주죠. 크리스마스 특집 맥주. 이야, 짱입니다, 여러분.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맥주입니다. 뜨거운 맥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은 약간 계피 냄새가 납니다. 따뜻한 맥주, 겨울 시즌에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맥주입니다. 맥주에 탄산은 전혀 없고 약간 달달하면서 뭔가 되게 써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에다 계피 섞은 맛. 네, 뜨거운 맥주 바빈스 스타일은 아닌 걸로. 전 뜨거운 와인 좋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꼭 프랑스 파리 띨르리 정원에 와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별로예요. 더 이상 안 먹어요. 사 먹어봐야겠습니다. 한국에도 저 군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날 힘이 한데 안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그래도 이게 손가락이 까만 거 묻는 거 보니까 군밤이긴 한가 봐요. 근데 안 익었어요, 여러분. 안 익었어요. 이렇게 한 개 4유로. 안 익었어요. 카메라님도 드셔보세요. 안 익었어요.